저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6명만 이렇게 삭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 내용을 보면 약 45명 정도가 삭발식을 하겠다고 계속 신청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또 신청이 주변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다음 저 거로 넘어갈 테니까 다음에 이제 고방진 저 지회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겨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사님의 시집 와가지고 처음 머리 깎습니다. 시집 와서 58년 만에 머리를 깎는 정수인 여사님 위로 박수 환영합니다. 네,
맞습니까? 그건,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국가의 크고 작은 지난 재난들에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지불하면서 왜 유독 월참자들만 이토록 처절하게 외면당해야 하는지.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재난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지불하면서 왜 유독 월참자들만 이토록 처절하게 외면당해야 되는지 국가 법원의 막중한 앞에 몹시 서럽고 눈물만 날 뿐 들입니다. 여러분, 전투 수당을 하루속히 지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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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월남 서울시부 동자치의 고방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 스승에 의해서 마지막 화이날 아주 멋있게 KBS 사장 사퇴하라는 화형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화재 조심하시고 저 주위에 불이 조심하면서 자 숫자로 3m 이상 떨어지세요. 자 불길이 날지 모르니까 자 3m 이상 나가세요. 제가 저만 하면은 하나, 아, 셋, 다섯, 넷, 둘, 하나 시작 이러면 불쭉 붙입니다. 다섯, 넷, 셋, 둘, 하나 사장 사퇴하라는 환영식이 끝나. 자, 뱅가리 쏙! 뱅가리 쏙! 뱅가리 쏙! 저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하고 고엽제 회장님과 무공수자 회장님과 세 분이 KBS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KBS 사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사장은 국회에 갔답니다. 국회의원들이 불러서 가고 우리 단체들이 부르는 거는 응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하고 같이 저 국회에 가서 김희철이를 때려잡겠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꼭 지켜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